최호씨 인터뷰 감사합니다. 여인입니다. 저. 요즘 이분 때문에 심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단 하나, 라온이 마음을 얻지 못해 짠내 나는 조선판 연못군. 진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해포 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한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요. 좋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좋은 배우분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 즐겁고 드라마도 즐겁지만 또 배우분들 볼 생각에 네, 즐겁네요. 네. 기분 좋을 때는요.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els Good이라는 노래가 정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촬영장 출근길 대본도 이렇게 열심히 보고요. 연예가 중계 시청자분들을 위해 출근길 풍경도 한 컷. 자체 발광, 꽃미모 체크도 필수고요. 여기에 먹방까지 훌륭한 진영씨. 라면은 역시 휴게소 라면이 최고죠. 촬영장엔 이미 상큼 발랄 인간 비타민 유정씨의 긍정 에너지로 가득했는데요. 보검저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쓰담쓰담 유정씨를 챙기는 보검저하. 저도 쓰담쓰담 해주세요. 풀마켓팅 간식도 야무지게 먹는 개구진 진영씨의 모습. 하지만 촬영 중엔 윤석나으리로 완벽하게 변신합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갓 쓰고 갓미모를 자랑하는 윤석나으리 진영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겼네요. 네. 아, 어제 네. 마침 B1A4 선배님분들이 데뷔 2000일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윤석나으리 진영씨는 사실 히트곡 제조기로 유명한데요. 작곡, 작사, 연기까지 다 되는 데뷔 6년차 만능돌입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의 OST도 직접 작곡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 안갯길이라는 네. 제가 들으면서 왔어요. 노래 너무 그래요? 좋아가지고. 아, 좋아요 하트가 진짜 저희 앨범 속도 훨씬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 부러운 마음으로 혹시 한 소절만 네. 불러주실 수 있나요? 잘해요. 해보겠습니다. 여자분 노래가지고. 네. 시작! 안갯길 넘어 그대가 날 찾고 있다면 달빛이 그린 저기를 따라와 줄래요. 저희 팀 혹시 메인 보컬 들어오셨나요? 아 제가요? 혼성 그룹 되는 건가요 갑자기? KBS 드라마 최강 물엄마에서 단역으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지방에 살다 보니까 기회가 많이 없긴 했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올라가서 뭐 오디션도 많이 보고 연습도 하고 하면서 이제 단역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너무 부러웠어요. 그 이제 막 주연하고 막 조연분들도 너무 부럽고 저 자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니까 또 꿈만 같은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떠오르시는 대세 연기돌이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연기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 제가 했던 대사들 중에 하나를 해볼게요. 네. 여기 아 그러세요? 진영 씨의 팬이라는 스태프분 벌써부터 광대 승천하셨는데요. 내관일이 고운 건 반칙 아닌가? 아 스텝이 일이 고운 거 반칙 아닌가? 반칙 아닌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요? 정말 부럽습니다. 본인과 싱크로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김윤성이라는 캐릭터와? 네. 50%? 50%? 네. 상당히 많네요. 그래도 네. 반 정도는. 아, 그게 많은 거예요? 많은 거구나.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당황스럽네. 50%? 좋아하는 여자가 있지만 다가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기다려주고 맞아. 네, 멀리서 지켜만 보는데 네.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오, 네. 그럼 돌직구. 네, 저는. 우와, 멋있다. 놓치기 싫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남자다잉. 아빠께서는 진짜 멋있는 남자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빠께서 어머니의 생신을 그러니까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미역국을 한 번도 안 끓여주신 적이 없어요. 와, 미역국을 그러면 여자친구나 부인한테 이제. 대같이 이제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한테도 보고 배워. 그렇죠. 예. 박보검 씨를 보면 하나라도 뭔가 더 챙겨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이쁘니까. 원래 예, 그렇죠. 이쁜 사람들 더 막 뭔가 더 해주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너무 착하고. 박보검 씨가 반대로 진영 씨를 좀 챙겨준 부분이 있었나요? 실제로 보검이가 저를 다 챙겨줬어요. 제가 못 챙겨주고. 네.
구름이가 막 네 뭐 저 가끔 아프면은 뭐 홍삼 막 갑자기 갖다 주고. 그래서 구름이 그린 달빛 진영이 알고 싶다. 와 박수 주세요. 이영세자 여기에 욕심 난 적이 있다. O X 하나 둘 셋. X. O. 왜냐면 김윤석 역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정말 해보고 싶은 역할이었다. 진짜 하고 싶다 이 역할. 네. 아 이 역할 정말 매력 있다. 그럼 앞으로 혹시 맡고 싶은 역할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로맨틱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 로커. 맨날 거의 제가 거의 짝사랑만 했거든요. 아. 이렇게 대놓고 매일같이 짝사랑만 했다는 짝사랑 전문 배우 진영 씨. 야 핏덩어리 오빠라고 해봐. 진영 씨의 짝사랑 제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제 한번 꼭 이루어지는 역할. 아 알겠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진짜 잘생겼다. 오. O, 아, X. 하나, 둘, 셋. 잘생겼어요. X. X요? 왜요? 그 자신만의 원하는 그리는 얼굴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에 절대 미치지 못해요. 예. 네. 어? 그래요? 네. 그러면 진영 씨가 생각하시는 미남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아, 또 전화 많은데. 오나요? 네. 그 중에 가장. 진영 씨 스타일은? 스타일이라고 했고 좀 웃긴데. 네. 강동원 선배님. 아, 강동원 정말. 정말 만화세요, 만화. 닮았는데요. 강동원 씨의 꽃미모에 명맥을 잇는 진영 씨. 잘생김 이제 인정하세요. 네, 연예가중계 시청자 여러분. 네, 저희 구름이 그린 달빛 거의 촬영이 끝나갑니다. 많이들 행복하고 즐거우셨다고 하셔서 저도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저희 이제 B1A4도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1A4 선배님들 앨범도 기대할게요. 와!